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사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소통과 협치라는 인연과 실천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전반기 의장단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의정 방향은 의장 당선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있는 의회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용인특례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첫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 입법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지역 발전이란 공동의 지향점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정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문제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지난 의정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의정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장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의원 여러분은 성숙하고 혁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제9대 후반기 의회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상정되는 안건은 시민의 공리 증진과 연관된 안건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철 건강 및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